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역대 최다인 3급 이상 간부 14명을 승진 조치했습니다. 부산시는 2급 직위인 디지털경제혁신실과 도시균형발전실을 시정조직의 양대축으로 정해 이준승 씨를 디지털경제혁신실장에 임명하고 김광회 씨를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승진 발탁했습니다. 김광회 신임실장은 박 시장이 취임 직후에 행정자치국장으로 임명한 인사로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.